트럼프가 이제 작년 여름쯤에 이제 런칭을 해서 가을이죠. 이제 정원 기준하면 FW 시즌에 런칭을 해서 한 시즌을 보내고 이제 조만간 또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시즌을 이제 안내를 드릴 건데 AWSB에 이제 또 계속해서 홍보를 드리고 있어요. 워3 대회 할 때도 이제 워3이라면 스쿠프 막 이런 식으로 좌측에 또 계속 들어가 있고 많은 분들께 홍보를 해드리고 있고 또 많이 호응을 해주고 계시는데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네. 스쿠프.kr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도 이제 오늘 다 입고 있는데 조스콘스는 또 모자까지 또 썼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또 잠시 뒤에 네. 또 이제 중계진 화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늦골견이기님께서 또 구매를 해주셔가지고 네. 앞을 두툼하고 예쁘다고 또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자 이제 선수들 준비됐습니다. 두 번째 연계 바로 들어가죠. WSB 2023 파이널의 5위 결정전입니다. 사실 이제 5위 결정전이지만 결정이 5위가 되지만 목표는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네. 린 대 레빈 선수 1대0으로 린 선수가 앞서고 있는 가운데 두 번째 경기입니다. 보시던 지장 노란색 오크 린 선수의 진영입니다. 7시고요. 그리고 파란색 언데드 레빈 선수의 진영입니다. 지금 채팅창에서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봤습니다라고 은희 언니 안님께서 네, 한번 더 하트까지 아유. 크, 감사합니다. 네, 오늘 WSB 있었구나. 해피팬은 남자 속. 네, 저보다는 최근에 포티투드 선수가 더 잘패가지고 네. 저는 맞고 다니는데 그 선수한테 네. 해피 패던 남자 속인가요? 아, 해피 패던 패던 한 열 번 맞고 이제 한두 대 때렸던 어쨌든 이맵을 그래도 맞고만 했진 않았으니까요. 아 그럼요 네. 그럼요 자, 이맵이 네. 이제 루이노브 아주 잘아 WSB에서 밖에 안 쓰이는 대회 맵이긴 하거든요. 지금 이 그 드레드로드로 양 선수가 이제 경기를 이제 풀리그 때 했었잖아요. 네 박준 선수가 이제 그 당시에 레비 선수에게 2대0으로 졌는데 거의 대참사 났던 맵이에요. 왜죠? 드레드로드가 거의 5레벨, 6레벨 찍는 동안에 영웅 레벨이 1인가? 2인가 그랬어요. 한 3-4번 죽었습니다. 눈 마주치면 죽고, 마주치면 죽고. 드레드로드 상대로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박준 선수가 걸면서 네. 금강은 지독하게 한 2-3번인가 캔슬시켰는데 네네네. 결국에 이제 어쨌든 슬립을 이용한 MC공 플레이에 영웅은 살지 못해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일단 이번 맵도 박준수가 대충 알고 있을 거예요. 드레드로도 쓸 거라는 거를. 이미 한번 당해봤으면. 네. 네. 근데 네. 그 지독하게 당했던 맵을 굳이 안 끄고 켜놨다. 왜 다른 맵도 있는데. 네. 그렇다는 얘기는 이 맵에 대한 뭐 해답을 어느 정도 준비해 놓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또 린 선수가 네. 그래도 지금 오크의 또 고트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네. 지금 진짜 상금 랭킹 전체 2등, 오크 1등. 우승 횟수도 1티어 내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박준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거 당해본 전략 분명히 8법을 준비해 왔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 첫 시작이요. 원래 네. 첫 슬립을 좀 오고 막이한테 걸어야 되는데 네, 저 그 와중에 풀투까지 빼냈습니다 박준 선수가. 네. 근데 바로 잡히긴 하는데 이거는 상대한테 안 떴다는 게 중요한 맞습니다. 거예요. 맞습니다. 뺏겼으면 그냥 상대가 해골 아니 더 늦게 다 먹고 네, 네, 네. 계속해서 레벨업을 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도 MC공 됐어요. 됐어요. MC공. 이거는 안된 걸로 보였거든요. 네. 네. 한 번에 달리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 한 3기까지 2기까지 2위. 네. 근데 이게 또 지금 성적을 안 지우는 박준호다 보니까 네, 네, 네. 또 지금 같은 상황에서 바로 포탑하기는 또 애매했거든요. 네. 여기도 사냥이 너무 지저분해졌고 지금 마나를 다 썼다는 게 또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지금 사냥 당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엔. 네. 네. 지금 구울 그냥 있는 거라도 일단 다 데리고 와서 여기 사냥부터 끈 없군요. 없어요. 아, 네. 다 데리고 온 거네요 이게. 아까 가셨어요 다. 나 아이템 디보션. 네 그래도 2렙 찍었습니다. 드레드로드. 지금 당장은 디보션보다는 소비 마스크 같은 게 좀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요. 네. 그렇죠. 마나 관련 아이템이 중요하고 저기서 레비 선수가 좀 어쨌든 뭐 완전 불리한 게임은 아니긴 한데 네네네. 이 타이밍 때 구울이 좀 잡히다 보니까 나무 관리도 좀 힘들어가지고 이게 또 레비리 선수 같은 경우는 알 거거든요. 지금 또 노벨럭인 걸 봤기 때문에 아 구울들 총체적인 난국인데요. 자 이거 야드를 먼저 짓고 멀티를 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윈드라이더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박준호 선수가 호러 왔을 때는 땅 깔고 뭐 두 개를 막다든지 뭔가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또 구울 또 잡혔어요. 지금 이 게임에만 구울 벌써 4기 잡힌 거죠. 네네. 그러면 네. 자 근데 레비 선수도 이게 마나 관리가 안 되니까 원래 보통은 이제 슬립이랑 수험을 찍기 마련인데 자 지금 페리픽 찍었어요 지금. 자 이거는 이제 수험 세세가 없이 일단은 멀티부터 안정화시키고 보겠다. 슬립 이용한 유닛적인 이득 그 후에 이제 좀 장기전 가면은 이제 리트레인이 먹겠다는 소리인데 박준호 선수 같은 경우는 아마 장기전 갈 생각이 없을 거라 가지고 그렇죠. 드레드로드 상대로 오크가 장기전 가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박준호 선수가 아까부터 정말 집요하게 이제 괴롭히다 보니까
저 나무가 늘어나질 않네요. 맞습니다. 네, 라비렌 선수의 나무가 늘어나질 않고. 아, 근데 진짜 심각한 게 이게 네. 지금 금강지을 나무는 어느 정도 키워봤어야 되는데 네. 금강지을 나무도 없어가지고 일단 그죠 땅 깔고 직원에 짓고 얼음 파워 정도는 만들어 놔야 되는 게 그게 제일 급하거든요. 지금 네 거리 조절해가면서 물론 이제 또 슬립 되면 위험해요. 네. 위험한 건 맞는데. 아 마음이 급합니다 레비린스. 확실히 저 알비 네. 선수는 일단 멀티부터 먹고 보겠다. 일단 야는 먼저 짓고 타 먼저 받고. 근데 윈드라이더스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수비적으로 하고. 자 여기 슬립 됐죠? 오. 툭. 자 슬립이 저기 딱 걸리는 순간에 살짝 무적 시간 있어가지고 바로 안 때려지거든요. 아, 그렇죠. 기다렸다 다시 한번 툭. 자 이게 2렙 슬립이기 예. 때문에 아직 슬립만 한 3번 4번 정도 쓸 수 있습니다. 네. 만화가 정말 안 되거든요. 이게 버프가 많이 돼가지고 들어가지고. 네. 수험을 배제한 거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슬리건 이상 무조건 근데 생각보다 병력이 네. 없어요. 아까 병이 좀 많다 했더니 해골이었습니다. 네, 네. 해골 많을 때 MCN에서 끝을 냈어야 되는데 그렇죠. 박준현 선수 소환물로 개체수를 늘려놨거든요. 네. 자 이거 버서커 제일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자 레벨 형도 일단 뒤늦게 금강이 올라가는데 이거 지금 지구라트 지어가지고 스피드 타워도 하나 지금 박아줘야 돼요. 맞습니다. 자 근데 구축업을 오고 있고 자 슬립 자 아래쪽 길이 한 번 더 있어요. 네, 한 번 더 있거든요. 아, 했어요. 됐어요. 자, 이러면 이어서 파이올로드까지 노려줄 수 있다니까. 그래도 먼저 간다. 미안하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손절이네요. 네, 뭐 그래도 1레벨이니까 빨리 나올 수 있죠. 네. 자, 이렇게 되면 저번에 했던 매치랑 양상이 좀 많이 비슷해져 갑니다. 어쨌든 그때 경기에서는 어떻게 해서 영웅 죽더라도 금강 캔슬을 계속 시켰는데 자, 윈드라이더가 공격받고 지금 하나 뽑고 지금 그 후에 지금 계속 뽑아주고 있네요. 근데 지금 두 개 가지고는 캔슬하기가 좀 힘들어 보여요. 버스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또 금강 깨려면은 영웅도 한번 희생해야 되거든요. 결국에 영웅까지 같이 들어가서 깨야 되는데 자 윈드라이더만으로는 약간 딜이 부족해 보이죠. 두 개로는 자 근데 파로까지 같이 때리면은 가능해 보이긴 해요. 근데 목숨 걸고 왔어요. 이게 파이어로드가 고민돼요. 목숨 걸고 왔어.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죠. 그 얼음 타워 맞으면 안 됩니다. 네. 네. 자 그래서 한번 윈드라이더만으로 캔슬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면 될 것 같아요. 자 버스커가 좀 늦게 왔어요 지금 레벨인 선수도 사냥하다가 자 굴이랑은 아 일단 파이어로드 이거 자 슬립 자 일단 파이어로드는 이거는 잡힐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요 일단 계속 한번 했습니다. 근데 파로가 좀 튼튼하네요. 나름 민첩 영웅이긴 하거든요. 네. 한번 뚫고 나왔고 자 해골 선하면서 다시 한번 MC고 아 파로는 잡히겠네. 자 파시어까지 이거 한번 더 파시어도 그쵸 노려보고 하죠. 쭉 저 윈드라이더가 일단 굴도 잡아주고 빠져나올 수 있긴 한데 자 그 사이에 더 잡혔어요. 윈드라이더가 엄청 큽니다 이거. 이거 아픈데요. 자 일단 마지막 슬립이긴 해요. 자 윈드라이더 또 잡혀요. 윈드라이더가 이게 이것도 4짜리기 때문에 경험치 굉장히 많이 주거든요. 파시오까지 죽으면 난리나요. 아이고 난리나요. 쟤 왜 이렇게 빨라. 자 슬립 만화가 찬 거 아닌가요? 됐어요. 한 대 때리면 저 늑대가 대박. 이게 살아가네. 이게 살아가네요. 자, 근데 이러면서 윈드라이더가 금강 캐슬 한 번 더 스피드 타워가 있습니다. 안 되죠. 자, 일단은 파시어 살리긴 했는데 윈드라이더 지금 두 개 잡혔고 언데드도 지금 테크 엄청 느리고 멀티 엄청 느리거든요. 네. 근데 여궁 레벨 차이가 확실히 이번 판도 보시면은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윈드라이더 스피드 타워 신경. 저런 거요. 예, 신경 써 줘야 됩니다, 린. 자, 한 번 더 캔슬. 저 근데 버스코드 좀 안 되는데 또 잡혔어요. 이거 뒤에 들어도 5렙 각이 슬슬 나오고 있죠. 그러네요. 곧 있으면 5레벨이에요. 곧 있으면. 어떻게든 멀티만 완성시키고 테크업만 하면은 이길만 하다의 레벨링스이긴 하거든요. 게임은 재밌는데 네. 박지훈 선수 재밌을지 모르겠네요. 양쪽 다 지금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예요. 지금 안 재밌죠. 네. 둘 다 안 재밌지. 둘 다 지금 그 욕하고 있을 거예요. 아까 레비 선수 입모양에서 좀 보였거든요. 박지훈 선수는 이제 속으로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양쪽 다 지금 박지훈 선수도 지금 인대를 3마리 정도 잡힌 거기 때문에 네네네. 그거 이제 아마 안 잡혔다 쳤으면은 그 멀티 올릴 돈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윈드라이더 한 제가 봤을 때 4개 정도 뽑은 후에 이제 레이더까지 추가해줘가지고 이제 언데드 병력 하나씩 잡아먹어줘야 되는 그런 그림 그려야 되는데 네. 자 확실히 일단 윈드라이더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중요한 타이밍에 맞습니다. 조금씩 밀리고 있어요. 그럼 이제 하나씩. 좀 모아서 그 모은 인내로 한 번에 힘으로 좀 뭐 밀든지 뭔가 힘싸움을 하든지 해야 되겠네요.
그 전에 일단 주도권 잡고 있을 때 상대 쪽 상한테 먼저 먹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 리는 어차피 지금은 이제 자기 쪽 잡으면서 그냥 딱 3-3 찍고 들어가자 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3-3 찍으면은 그 굴 뭐 이런 거 뭐 세봐야 얼마 세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드레드로드가 레벨 5 찍고 스킬 바꿔가지고 3레벨 장풍이 이제 곧 준비하고 있거든요. 드레드로드가 세다. 그렇죠. 지금도 이제 리틀이 미리 사놨죠. 유기 사냥하면 5렙이니까. 네. 다만 그 언데드의 문제점은 마나 채울 수가 없다. 딱 두 방 날리면 끝이에요 장풍. 하지만 마나 틀리 너무 지금 개꿀 아이템이죠. 맞습니다. 자, 근데 아직 홀업도 못 올렸기 때문에 확실히 5렙은 빨리 찍혔지만 홀업이라도 되면은 마나 포션이라도 좀 이제 도배해서 먹을 텐데, 자 그게 아니거든요. 박준원 선수도 지금 힐스가 없네요. 한 장 정도 있으면은 이거 이득 볼 각이긴 한데, 또 버섯고. 자 이런 거 지금 이 타이밍 엄청 큽니다. 엄청 맞습니다. 크죠. 엄청 크죠. 일단 장풍이 네 방이 있긴 있기 때문에 네네네. 장풍의 힘으로 어떻게든 막아봐야 되는 레비린스. 자 이제 홀업 올렸는데 윈드라이더가 공감대에서 그렇게 주고 있고 포탈 없죠. 네, 포탈 없죠. 네. 포탈을 살 돈도 없어요 지금. 양 선수 모두 빠듯하게 와가지고. 자, 레이더 나오고. 아, 자 장풍 이거 좀 아쉽게 썼어요. 윈드레드한테 네.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자, 윈드레드 제압할 게 없잖아요. 자, 박준원도 일단 레이더로 버스커 위주로 찍어주고 있고. 버스커 마무리 빨리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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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풍. 아, 지원합니다. 이러고 이제 버스커들이 있어야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건데. 네. 자, 버스커가 다 끊겼어요 일단. 이제 문제는 장풍 만화가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나마 그렇죠. 만화 스틱 나온 게 너무 대박이에요. 네. 거기다 멀티까지 가져가고 있고요. 자, 만화 없지 하고 잘못 치다가는 만화 스틱으로 만화 뺏고 날리면 윈드라이더 한 번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갖고 오는 거거든요. 자, 장풍이 먹고 있습니다. 준호스도 이거 한번 숨 고르기 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이 병력을 잃으면 네. 주도권을 완전히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맞습니다. 지켜야죠 이 병력은. 민구수는 상당히 오크가 유리해 보이지만 네네네. 드레드로드가 저만큼의 차이는 충분히 버텨줄 수 있어요. 네. 결국에 또 홀로 왔을 때면은 마나포션 두 개씩 들고 다니면서 드레드로드의 힘으로 힘싸움을 하려고 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솔직히 빌드는 여기서 이제 뭐 세컨드 데스나이트에 핀드가 되고 뭐 가고 가도 되고 아무나 가도 상관없어요. 이 드레드로도 관리만 잘해주면 됩니다. 네. 지금 몰빵인데요. 뭐 다 팔고 다 사고 막 난리예요 지금. 있습니다. 일단 멀티 확인했고요. 네, 드레드로드가 다 해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 게임 재밌네요. 이게 테크도 듣고 멀티도 줬기 때문에 드레드로도 이거 하나 바라보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드레드로도 너무 과감하게 만화 없이 일단 포크 쪽 견제 가는 모습이긴 한데 제가 좀 변태 같은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게임이 좋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힐스를 좀 두 장 정도 사가지고 박준호 쪽 그냥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저 그리고 지금 수험 한번 쓰고 일꾼 싸그려 넣게 됩니다. 아우 아파. 네, 지금 단계에서 좀 만화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네, 네. 뭐 일꾼 다 잡은 거 좋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자 이거 이제 스피릿 타워 두 개 써가지고 박준호도 이거 못 밀 것 같거든요. 레이더도 수적. 레이더가 숫자가 많으면 뚫을 수 있는데 레이더가 적어요. 일단 상점. 제일 중요한 게 상점이긴 하거든요. 네. 왜냐면 상점을 부셔놔야 만화 포션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장풍을 못 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잡히면 자, 근데 아직 마스터를 한 번 더 써가지고 잘 들어왔어요. 엘스를 한번 버티고요. 네. 자, 본진의 상점이 다시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본진 가서 빠르게 일단 만화 포션 살 거고요. 네. 핀드 모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멀티가 지금 박준호 선수는 지금 마비가 돼가지고 다시 채우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렇죠. 자, 굴 보내는 센스 좋아요. 굴 있다고 해서 이 교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지금. 굴 그렇죠? 여기 와봐야 네. 도움이 안 됩니다. 경험치에요, 경험치에요. 자, 만화 포션 하나 먹고 네. 하나 또 들고 옵니다. 네. 자, 이게 또 이제 세컨드 하나도 안 먹고 있고 원용 버스 경험치 있기 때문에 이거 몇 마리 더 잡으면 임페르나까지 뽑을 수 있는 게임이고 자 시원합니다. 자 웹 됐고요. 자 다음 장풍에 윈드라이더 뚜두둑 떨어지겠는데요. 파이어로드 아이고 6레벨. 이러면은 그냥 멀티 가서 임페 떨구기만 해도 지금 본진에 떨어뜨려가지고 저 버로우들 3개 뭉쳐있는 거 다 때려도 될 것 같아요. 뭐 어디다 떨궈도 될 정도로 지금 언데드 이제 좀 편해졌습니다. 맞습니다. 자 멀티가 있긴 하지만 저 자원 피해 계속해서 잘 주고 있고요. 네 괴로웠던 시간은 이제 안녕이죠. 그 다른 맵에선 이게 안 되나요? 다른 맵 이제 용캠 있는 맵이 아무래도. 아 용캠만 있어요. 자 이거 레비 선수가 얘기해서 세 번째 경기라면 또 에코아의 용캠 있는 맵이거든요. 또 근데 거기는 아 뭔가 좀 요즘에 멀티를 잘 안 먹긴 해요 언데드가. 레비 선수가 특히 이제 어데 선수 중에 멀티 가장 많이 먹는 선수 유명하긴 한데 이 맵 덕분에 좀 이 의사 양상이 좀 나오네요 결과적으로. 네. 네. 와
오, 약간 제 생각엔 초반에 풀어나가는 것만 봤을 때 박준 선수가 뭔가 헤드업을 찾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 그냥 딱 한마디로 알 수 있네요. 쟤 개세다. 와 진짜 세네. 자 스터드 뽑는 게 아니고 세컨 뽑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알타에서. 네. 저는 애초에 레벨 선수가 남아 부족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네네. 애초에 세컨의 생각을 또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데스사이트 뽑아줘야 되거든요. 아 입군 하나씩 가서 수리해야 돼. 지금 그냥 임패 떨고 돌아와도 될 정도예요. 그쵸. 임패 그냥 떨궈 버리고 와도 예 네, 그렇죠. 아~ 떨고 오면 됩니다. 굳이 역시 임피르날이 저 건물 또 잘 깨기 때문에. 자 이거 박정수도 안 빠지면은 이게 멀티 깨지는 거거든요 임피르날이. 네. 네. 이쪽으로 막으려고 가려면 포탈 타고 가야 됩니다. 네. 어 그래도 포탈이 없죠 선수.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일꾼들이 아이고 이 세컨도 아이고. 결국은 초중반 타임에 이득 보려고 파이올로드 뽑은 거기 때문에 네네네. 힘이 좀 빠질 수밖에 없고요. 임페르날이 저 사이 못 들어가지고 꽤 뚱뚱하네요 지금. 자 그래도 일단 박준서 빠졌기 때문에 임페르날 때문에 자 레빈 선수 여기서 이거 너무 허무하게 이거 경험치 좀 맛있지 않나요 이거? 맛있죠 아, 맛있죠. 자, 이거는 작품이네요. 좀 많이 줄 거 네, 왔어요 왔어요. 자, 내 경험치 쉽게 왜 못 준다. 쏨. 어 상계 상계 한번 해보고요. 아 일꾼에 네. 내 경험치가 얼마나 많이 올지. 아 4레벨 바로 한 200 조금 안 되게 주는 것 같아요. 한 150 네네. 정도 줄라나요?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자 근데 어쨌든 레빈 선수 많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네. 혹시 모르는 게 확실히 일단 세컨 대나를 지금 뽑고 있고 이게 또 세컨 서드 리치라든지 영랩이 안 떠버리면은 아, 네. 은근히 오크들 영랩이 골고루 지금 뜨고 있거든요. 서드 체형까지 나왔고 남은 사냥터라도 이게 오크가 다 선점해버리면은 이게 또 혹시 모른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오크가 지금 영웅 레벨을 뭐 5 가까이 찍어버리면은 확실히 드레드로드 깔만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뭐 지금 뭐 기스를 뽑을 수 있는 상황은 아예 안 되고요. 네. 자 또 박준수가 계속해서 집요하게 아까부터 이제 앞마당 분위기 봐가지고 언데드 생성 건물을 계속 때려주고 있었는데 네. 그게 은근히 효과를 톡톡히 내고 있어요 지금. 맞습니다. 지금 레빈 선수가 이러면 돈은 남아 도는데 쓰지를 못하는 상황이 분명히 그 만들어질 거거든요. 계속 수험 누적 지키면서 일단 오크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자 박준수 서드 쉐언 뽑은 걸로 1레 필링 웨이브 찍어버렸고요. 어? 자 이거 일단 무프도 있고 포탈도 있고 근데 이걸 노리는 게 맞나? 아 노리는 쉽지 않아 보여. 예. 네 잡기 좀 힘들죠. 네 자, 다음 아... 장풍 이제 또 장풍 장차 아이고 자 근데 괜찮아요 지금 오크도 어쨌든 멀티로 하고 죽기까지? 소모전 하면은 지금 뭐 오크도 그렇게 크게 나쁠 건 없긴 합니다. 네 3영웅이기 때문에 아직 리치가 눌리지 않았거든요. 네. 레비 선수 리치 지금 눌러야 되지 않나 싶긴 한데요. 똑같이 영 지금 돈 남으면 충분하거든요. 네 리치 하나 뽑아주고 결국 3영웅 대 3영웅 싸움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칩튼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 3영웅이 갖춰지게 되면은 언데드가 좀 더 괜찮다고 보여지거든요 영웅 싸움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박준수는 지금 어떻게 일단 계속 이득 보면서 언데드 계속 본진을 아마도 이렇게 밀어넣어놓고 사냥을 좀 많이 선점해서 쉬운 3레벨 먼저 찍는 그림 그런 그림 만들어야 돼요. 네 영웅 레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쉐도우드돌이야 쉐도우드돌이야. 자 그냥 코어부터 드레드로드랑 포탈 탑 때리다가 잡아버렸습니다. 네 이러면 그냥 언데드는 포탈 타도 그만이죠. 아, 네 그렇죠 그렇죠. 자 근데 의외로 이게 오크가 지금 영랩 떴을 때 영킬이 괜찮을 수 있는 게 이게 파이로드 또 인시네레이트도 그렇죠 세기 때문에 아주 쏠쏠합니다. 예 그리고 영 레벨이 지금 차근차근 올라가고 그쵸, 있어요. 네, 오크가 있습니다. 이게 드레드로드는 레벨이 좀 뛰어져가지고 좀 잡기 힘들더라도 이제 리치라든지 이 저랩 데스나이트는 순식간에 좀 체라 뭐 이제 인터네트 점사로 잡아낼 수 있거든요. 네 어우 경기가 오늘 일단 너무 재밌어요. 네. 1경기도 재밌었는데 2경기 완전 제 스타일이고 아 드레드로드 아주 흥미롭습니다. 만화 버전 어 이번에 파시오! 대형 힐링 부셔 나와가지고 다행이고 아 내일 반 나왔으면 진짜 위험했습니다. 자 저 레빌 선수도 한번 매섭게 노려봤는데 와 게임 진짜 박살날 뻔했어요. 네 하늘에 돌이 떨어지면서 자 근데 지금 레빌 선수 아직 상황 해제가 된 게 아니에요. 오. 자 서드리치까지 나왔고 근데 레빌 선수 네. 지금 추가 병력들 저거 놓치고 있어 네. 놓치고 네. 있어가지고 저 데려오면 밀 수 있는데 자 신경 못 써주고 있어요 지금 레빌 선수. 자 그리고 임패가 계속 그냥 영웅 한대 시켜놓고 있는 게 굉장히 세죠. 맞습니다. 저 일단 리치는 카우스 데미지거든요. 일단 리치 잡히고요. 자 혹시 네 사실상 여기는 병력이 두 개인데요. 나머지는 도망가게 바쁘고
자 진짜 드레드로드가 혼자서 다 해줘야 되는 게임이에요. 네, 드레드로랑 인페르널 둘이서 아주 신났어요. 아이고, 확실히 3렙스 아프게 합니다. 이거 3렙스 네. 좀 어느 정도 이제 꼽아들려면은 시간 네. 3렙 찍어야 되는데. 자 이제 레빈 선수가 계속해서 이제 당했던 걸 복귀한다는 듯이 계속 공격하고 있어가지고 아이고 찬양 시간 안 잡혔어요. 살려주세요. 그래도 와 마나 포션이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맞습니다. 와 평타가 이렇게 아플 일인가. 자 그 와중에 또 임페르날까지 잡아내려는 박준원 수고 다시 한번 경험치 또 먹었습니다. 아 꿀 같은 경험치죠. 아 이거 진짜 게임이 언데드가 그래도 좀 더 나아 보이긴 하는데 네네네 오크도 진짜 마지막 한 방은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당하는 오크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타인이라 더 샀습니다. 어 돈 아낀 걸로 하나 더 먹겠다. 자 이거는 좀 과감한 판단이거든요. 네 쉐이드가 그렇죠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보고 있어요. 자 타인이 산 걸 봤으면은 시간 안 주죠. 레비슨은 내려오나요? 실제로 50도 지금 깨고 꽤 났고요. 박준환 수 50 빨리 깨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세트 리치가 마나 포션 하나씩 두고 있는데 아마 저 다 드레드 주기 위한 마나 포션인 것 같고 아이고 쉐입니다. 자 굴까지 끌고 와가지고 밀겠다는 생각이죠. 지금 안 지워지거든요. 그러면 아, 여기 쉐이드 있겠구나. 그렇죠. 네 눈치챘죠. 네 눈치챘을 거예요. 봤구나. 네, 인구수가 많이 부족해요 린. 네. 돈 1000원이거든요. 돈 써야 됩니다 이 게임 이기려면. 확실히 지금 리치가 있긴 한데 커업을 각오 원래 보통 각오일 때는 이런 데스나이트나 드레드로드가 들긴 하는데 자 핀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드레드로드가 3점률이 더 높기 때문에 네. 아 GG 와 마을이 공격 재밌는 게임이었습니다. 두 번째 네. 경기 레비린 선수가 승리하면서 1대1 동점 만들어냅니다. 자 이런 네. 그림으로 만약에 이제 지금 계속 간다면은 웃고 있을 선수는 포티튜드 선수죠. 그렇죠. 지금 현재 그렇죠. 포티튜드 선수가 언대전은 거의 무패라고 봐도 될 정도로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뭐 나일전도 준수하고요. 오크전만 좀 이제 취약한데 지금 유일하게 남은 오크가 박준 선수거든요. 맞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제 떨궈내면 그렇죠. 포티 선수의 입가에는 웃음이 있지 않을까. 세 명 중에 한 명만 린을 떨궈내면 내가 우승이다 이 생각을 좀 할 거고 네. 특히나 언대드가 올라오면 무조건 자기가 우승이라고 생각을 할 거거든요. 오크만 무섭다. 네. 네. 자 일단은 개인적으로 두 번째 경기는 뭐 이제 굉장히 나오기 어려운 양상이라고는 하셨지만 예? 굉장히 흥미로운 게임이었어요. 이제 다음에 눈썹 내리라면 꼭 해야 되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매력적이었고 아마 시청자분들도 재밌게 보신 것 같아요. 채팅창 반응도 예. 재밌다. 예, 역시나 이런 워3는 약간 영웅이 크고 개싸움이 나오고 이래야 재밌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